있어. 철류다 가자. 아 뭐 아 아, 오케이 오케이. 기운형 어디 있어? 기운형 기운형 어디 있어? 저기 있네. 가자. 인방계 피셜 말고 제 피셜 들으세요. 제가 하고 있는데 컨텐츠 중에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야 철구한테 찾아가서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아니 근데 철구 컨텐츠하고 제가 한 적이 있어요. 저 스팟 때부터 제가 철구 공연 언제든지 할게요 이렇게 말했어요. 나보고 오라는 거잖아요. 무슨 새끼야. 그게 왜 넘어 오라는 거예요. 희망이 없는 새끼네. 저기요 그쪽이 방송에서 그랬잖아요. 스타 한창 목이 빨고 이럴 때 아무튼 네가 나보고 오라 그랬잖아요. 아니 저기요 저 속상하게 그쪽 대형 컨텐츠 하기 전에 시청자 안 보이면 저 빠졌잖아요. 뭘 내가 언제 들어봤어요. 스타그래프트 그거 디스코드 망가는 네가 요즘 잘 나가니까 좀 이제 전국과 오세요. 나는 안 갈래요. 나 빗발이 싫어요. 그래도만 안 했어요. 제가 스타 할 때 먼저 찾아갔어요. 그렇죠? 예? 먼저 찾아가냐고요. 네가 왔었잖아요 몇 번. 언제요? 네가 와가지고 뭐 별풍빵 뜨자. 뭐 제가 언제 말 안 했어요? 언제 그랬는데요? 네가 그랬잖아요 나한테. 그런 적은 딱 한 번이에요. 근데 디라군 벌칙 걸렸을 때 이거 한번 봐주세요 하고 먼저 찾아가지 말고 없어요. 야 여기 또 넌 넣었어. 아 형이 지금 중요한데 좀 봐주시오. 무슨 대하는데? 이렇게 봐봐. 무슨 대하는데? 대하잖아요. 아이고 난 디디야. 아니 좀 적당히 하세요. 그리고 내가 유선이 한 방으로 했지 스킨십 하라고 했어요? 네? 아니 씨발 유선이 니 거예요? 저발은 좀 아닌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아 유선이가 니 거냐고요. 아 죄송합니다. 그게 아니라 내가 합방 하라고 그랬지. 그거 물어봤죠. 내가 그래서 합방 하라고 그랬죠. 아니 죄송하지 마라 그랬어요. 합방 스킨십이 뭐가요? 왜요? 뭐가요? 내가 아 제가 뽀뽀를 했어요. 뭐 했어요? 손 잡았잖아요. 손 잡는 게 왜요? 그리고 내가 술 먹으라 그랬어요? 술 뭐요? 아 술 먹지 마. 그쪽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? 내가 합방 하라고 네가 물어봤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아니 저희 부모님도 술 마시는 거 뭐라는데 그쪽에 왜 그러시냐고요. 아니 잠깐만요. 제가 일단 판사로서 그러면 니도 티버님이랑 손잡으세요. 아니 뭐 별로 나도 여러분 티버랑 술 먹고 손잡아 보세요. 아니 하세요 컨텐츠로. 아, 할게요 바로 할게요. 하세요. 할게요. 하세요. 아 그럼 티버는 뭐 다 해도 되죠. 예? 다 해도 되죠. 티버가 그쪽이라. 아 그쪽. 아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니 표정 하나도 안 알아내는 거다 그러면. 아니 딱 말씀드릴게요.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것도 웃긴데 해도 상관없어요. 알았어요 그럼 할게요. 저 그리고 참고로 2월 11일 날 유선이 집에 집들이 가거든요. 괜찮죠? 아! 제육볶음이랑 된장찌개 만들어줬어. 형 직접 만들어. 왜 그림 잡았습니까? 아, 아니 얘들이 시켰어. 얘들이 시켰어. 형 들어갑니다. 미소 씨랑 가까이 할게요. 어? 미소 씨랑 갑자기 무슨 새끼야. 그게 갑자기 왜 나와요. 같이 찍으신 거죠? 같이 찍으신 건데 아니 근데 이렇게 끝내면 진짜 사이가 안 좋은 줄 알고 이거 다 방송 아니 그게 딱 말할게요. 아니 그게 아니라 입방에는 적당히 두시려고요. 와 본인 그쪽에서 글도 좀 빠시잖아요. 정치인 부셨죠? 이렇게 무서운 새끼 치우세요. 이렇게 무서운 새끼 그 더러운 손가락 치우세요. 그러면 두 분은 진짜 사이가 안 좋으신 거예요? 딱 정리를 하게요. 이게 방송용인지 아니면 진짜 실제로 사이가 안 좋은지. 왜냐면 팬들이 오해해요 진짜. 이거는 2부에 내 컨텐츠로 옮겨. 오케이.